우리가 미처 몰랐던 포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사진축제가 지난달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카메라 렌즈로 바라본 사각 프레임 속 포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1회 포항국제사진제, 아쉽게 놓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지난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포항의 아름다움 그리고 포항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축제가 열렸는데요. 바로 포항국제사진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사진축제는 세계에서 최초로 하나의 특정 도시를 주제로 하는 국제사진제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포항국제사진제는요,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그런 사진축제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축제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의 도시만을 사진 찍어서 그 사진들을 한번 경쟁시켜보는 그런 그 사진 공모제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행사로는 세계적인 작가들을 포항으로 초대를 해서 그들의 카메라로 그들의 앵글로 포항의 모습을 한데 담아서 같이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진축제를 위해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포항을 찾았는데요. 포항 뷰티란 주제로 진행된 포항국제사진제. 포항이라는 하나의 도시를 사진을 통해 담아낸 결과물들. 1년간의 하나의 도시를 담는 세계 유일의 사진축제가 바로 포항국제사진제입니다. 우리 포항국제사진제는 기본적으로는 포항의 어떤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한데 모으는 이미지 아카이빙 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그 목적이 있다면은 사진을 통한 또 사진 축제를 통해서 포항이라는 도시를 한번 새롭게 한번 마케팅을 해보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포항 국제사진제의 메인 전시를 할 수 있는 초대 작가전. 지속 가능한 도시란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그들만의 시선으로 포항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시죠. 일반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한 국제사진 공모전도 함께 열렸는데요. 이곳에서는 포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시민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됐습니다. 감상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포항의 어떤 아름다운 이미지, 포항 뷰티를 한 대 담는 그런 그 이미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찍은 2층에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수상작들을 한번 보시면요. 4,000점에서 그나마 80점으로 압축되어진 금운동과 그다음에 파이널리스트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1전시실에서는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진작가들이 오셔서 찍은 포항의 모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구경을 하시고요. 또한 최근에 새롭게 생긴 북구청의 포항문화예술팩토리에서 포항 옛 사진 공모전과 또 그 포항 청소년들이 찍은 포항 청소년 사진 공모전의 어떤 수상작들이 전시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이번에 우리 포항국제사진제의 가장 성공작이라고 평가받는 포항시민사진대학 수료전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국제사진제는 사진전뿐만 아니라 도시 브랜딩을 주제로 하는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사진 철학과 그 이야기를 듣는 사진가 심포지엄도 함께 열려 사진축제 열기를 더했습니다. 마침 프랑스 사진 작가와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다들 사뭇 진지한 표정이죠? 이방인의 시선과 현지인의 시각으로 포항이란 도시의 다양한 풍경과 아름다움을 카메라 렌즈에 짙게 담아냅니다.
철강도시의 이미지가 강했던 포항의 또 다른 면들을 엿볼 수 있었던 포항국제사진제. 당신에게 포항은 어떤 도시로 기억됐나요? 다처로운 모습을 좀 담아한 것 같아서 일단 재미있고요. 저도 뭐 사진을 찍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더 다양하게 좀 실험을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포항 사람이 아니지만 사진을 통해서 어머 포항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변화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포항 시민들이 이곳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포항이 이런 모습이 있었는가, 이거 포항 맞아요? 라고 묻는 그 순수한 질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축제가 단 이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2회, 3회, 4회 이어가면서 사진 예술을 통해서 그 문화예술이 꽃피는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포항에서 처음으로 열린 포항국제사진제.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멋진 작품을 통해 포항을 대표하는 사진축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